기다리세요. 자, 백민철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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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하다시. There is. There is. There is. 자, there is. There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There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 뜻이 없는데 아무 뜻이 없으려면 there가 비동사 is나 are와 함께 사용돼야 됩니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있다 중에서 there와 함께 쓴 비동사는 무슨 뜻이 되냐면 있다란 뜻으로써 there는 아무 뜻이 없고 다만 뭐가 있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사인인데요. 한 개가 있을 땐 there is 여러 개가 둘 이상이 있을 때는 there are 사용합니다. 묻고 싶으면 비동사가 일로 가서 뭔가 한 개 있니 하고 싶으면 여러 개가 있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오케이. there의 원래 뜻은 뭐라고? 거기에. 오케이. 그래서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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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 Be will be fat. Will be fat. Okay, fat의 뜻은? 뚱뚱한. 뚱뚱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be fat 하면? 뚱뚱하다. 그렇죠. 그럼 무슨 시 됐어요? 하다 시. 하다 시 됐죠. 자, will 보고 무슨 시라 그래요? 양념 시. 그렇죠. 양념 시 뒤에는 무슨 시? 어떤 시? 하다 시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갈 것이다. go. 그래서 여기 be가 필요 없어요. go가 가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하지만 fat은 뚱뚱하다가 아니고 뚱뚱하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야지 양념시 뒤에 올 수 있는 자격증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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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한 가지 하나의 축제가 있다 하고 싶으면 페스티벌. 그렇죠. 축제들이 있다 하고 싶으면 There are festival. There are festival. 어, 아니 다른 분 다 하는 게 왜 너 뭐가 도대체 안 되는데? 로그인이 안 돼? 여기 와서 해봐. 오케이, 계속해서 Too much. Too much. Too much. Too much. 자, 영어는 셀 수 있는 게 많다고 얘기할 때하고 셀 수 없는 것의 양이 많다고 할 때 좀 다른 걸 씁니다. Too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게 와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물 Too much water. 오케이, 너무 많은 초콜릿 오케이, 그래서 water라든지 chocolate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이름시인데 얘들은 셀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너무 많은 책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많은 책 too many books. 오케이, 셀 수 있는 게 여럿이니까 여럿의 형태 책들이라는 단어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게 여러, many는 셀 수 있는 것의 개수가 많다는 뜻이고요. much는 그냥 양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딴 거 붙이면 붙일 수가 없어요. 애초에 물들, 초콜릿들 못합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이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셀 수 없는 것의 양이 많다고 할 때랑 셀 수 있는 것의 개수가 많다고 할 때는 다른 걸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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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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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셀 수 있나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죠. Visit. Huge. 무슨 시예요? 어떤 시? 패드 가지고 와봐. Because. Hot summer. Melt. During. There are. Chocolate. 보자, 초콜릿 똑바로 썼나 못 썼나. 초콜릿 쓰는 거 아니었냐? 자, 여기 로그인 해봐, 너. Imagine. Should. 무슨 시? 장남 시. Best title. Make sure. River.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냥? 예. Be fat. Cool fall. 미안. Cool fall. Fat. Pet이 아니고, fat. Fat. Write down. Answer. Postcard. Okay, 수고했는데 왜 놔둘게요? 왜 놔두는지 알지? 공부하고 다시 오세요. 이거 놔둬, 공부하고 와.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